신천지 교인들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직업군이라면 강원도가 자가 격리를 권고합니다. 그런데 강제성이 없어 감염 차단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급증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긴급 수급에 나섰지만 여전히 마스크 몇 개 사기가 어렵습니다. 마스크 3개 사려고 5시간 줄을 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원주 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9년 만에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공천 잡음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는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신천지 신도들 중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직업군에 대해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로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 종사자들인데요. 그런데 강제성이 없는 데다 대민 접촉이 많은 공무원은 아예 이 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건지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청 출입문, 열화상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증가하면서 시민들 출입이 잦은 공공기관들은 열화상 카메라를 속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이 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는 그냥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이 안 나는 상태에서 무증상자면 이걸로 잡아낼 수 없어요. 강원도도 신천지 신도들 가운데 증상이 없는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직업 특성상 대량 확산에 화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신천지 신도 14,0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121명으로 가장 많고 사회봉사시설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유치원 순으로 고위험 직업군은 모두 33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는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인 만큼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고위험 직업군에 빠져 있어서 능동감시만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무증상 신천지 공무원이 40명인 것으로 확인했지만 도내 어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지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도청 안에 신천지 공무원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확진될 경우 업무 공백으로 자칫 공공기관 셧다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로선 신천지 신도라는 이유만으로 신분을 공개하거나 출근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에 대해서도 뭐 어디로 세부 내역을 저희가 받은 게 없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코로나19 확진 뒤에 신천지와 관련됐다고 밝히는 공무원들이 잇따르면서 청사 전체가 폐쇄되거나 동료 직원들이 무더기로 자택근무 조치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정부가 마스크 긴급 수급에 나서 공적 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공급에 나섰지만 마스크 몇 개 손에 쥐기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공급량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지만 판매처별로 판매 시간과 방식이 달라 줄서기를 반복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읍면단위 우체국마다 변함없이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마스크 판매 시간은 오전 11시. 기존에는 오후 2시에 판매했지만 줄 서는 시간이 길어지자 시간을 앞당긴 겁니다. 그러자 일부 구매자들은 아예 우체국이 문을 열기 전인 새벽 6시부터 줄을 섰습니다. 마스크 5장을 사기 위해서 5시간을 여기서 벌 수가 있어.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그래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체국마다 한 사람당 5개씩, 80명이면 마스크가 모두 동일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불만은 더 큽니다. 읍면에 거주하는지 확인 절차가 없어 일찌감치 줄서기에 나선 구매자들에 밀려 마스크를 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면단위 사람들은 30%도 안 되게 있다고 지금 다 시내 사람들이지. 또 다른 판매처인 농협 하나로마트. 이곳은 오후 2시부터 1인당 3개씩 판매하는데 대부분 지점에서 오전 중에 이미 판매줄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지금 이거 하나 갖고 지금 열흘도 넘게 쓰고 있거든요. 마스크를 못 구해서. 제 뒤로도 줄을 길게 늘어섰는데요. 판매처마다 판매 시간과 판매 방식이 다른 점도 문제입니다. 우체국과 농협이 지점별로 먼저 번호표를 나눠주거나 어플을 통해 판매 일정을 제각각 안내하고 있고 약국에서도 정해진 판매 시간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마스크 몇 개 사는데 꼬박 하루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를 해서 줬으면 좋은데 농사일도 못하게 뭐 훈련시키는 거 아니야. 뭐 아니, 그마저도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나 회사에 발이 묶인 직장인들은 아예 마스크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차라리 줄을 서는 대신 지자체나 이통장을 통해 마스크를 나눠달라고 말합니다. 동사무소 쪽으로다가 해서 그 관리사무실로 보내거나 아니면 반장님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집단으로 줄을 서는 방식이 오히려 코로나19를 확산할 우려도 있어 보다 강력한 마스크 수급 대책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직 절반 정도의 검사가 남아있어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더 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감염원이 나타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나온 확진자는 신천지 신도거나 신도 가족 등 관련자입니다. 또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달 16일 있었던 태장동 학생회관 예배 참석자입니다. 사실상 현재까지 감염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만 대구 경북을 방문한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감염원을 정확하게 지목하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염원을 밝히는데도 지금 현재 추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쉽지 않다. 왜냐하면 또 일상에서 뭐 이렇게 서울로 출퇴근하고 그런 뭐 케이스 안에서 감염된 수도 있고. 16일 예배 참석자는 모두 345명.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의 검사 결과가 나온 상황인 만큼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산술적으로 현재의 두 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확진자가 잇따라 진료를 받았던 차신욱 내과의 의료진 4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16일 신천지 원주교회 예배 외에 이 병원이 새로운 감염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일단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2주 동안 폐쇄될 예정이고 의료진 또한 자가격리 중입니다. 원주시는 이 병원에 2월 한 달 진료 기록을 확보해 진료자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예배에 참석한 신천지 신도 또는 그 가족들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여부는 그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이번 총선에서 원주 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해 같은 선거구에서 출마를 준비했던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공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이번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거구는 원주갑. 이 전 지사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고 담대한 도전을 하겠다며 수도권 출마 권유를 고사하고 부모님이 살고 있는 원주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이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않겠습니다. 10년 전 최연소 도지사를 만들어줬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7개월 만에 지사직을 잃은 데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100번, 1000번 사과해도 모자라다며 내 얼굴에 침을 뱉어도 저절로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타면 자건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습니다. 중국말에 타면 자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 침을 닦지 않고 그 침이 마를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분열된 땅에는 집을 지을 수 없다며 화합을 통해 공동 목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출마를 선언한 원주 갑 선거구에서 먼저 불화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134표 차 패배를 당한 뒤 절치부심해온 권성중 예비후보는 당의 공천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든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와 공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전 지사는 전략 공천은 받지 않겠다며 권성중, 박우순 예비후보와 공정한 경선을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천 잡음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본인의 선거는 물론 민주당 도내 선거구 전체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언제적 이광재냐는 비판을 넘기 위해서는 본인의 승리뿐 아니라 도내 선거구 전체에서도 역할을 보여줘야 합니다. 시간은 이제 4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19명 가운데 12명이 신천지 신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오늘 브리핑에서 도내 신천지 14,098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99% 마쳤고 이 가운데 미확인 154명에 대해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 확진 환자 2명의 진술이 똑같아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춘천 확진 환자 2명과 주변인 등 1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지사는 지난 16일 원주 태장동 신천지 예배가 코로나 대량 전파의 마지막 경로라 판단된다며 소규모 신천지 예배에 대한 진술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현재 사용 가능한 음압병실은 12개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44개의 음압병상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자와 일반 폐렴 환자가 이미 41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의료원과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3개 병상에다 원주의료원 9개 임시병상까지 12개의 음압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는 남은 음압병상이 다 차면 원주의료원과 강릉의료원 1인실 255개를 확보하고 원주의료원부터 코호트 지정병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각급 학교의 개학을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 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개학 연기에 따라 전체 휴업일수는 15일로 별도의 수업일수 감축 없이 방학일수를 조정해 법정 수업일수를 확보하게 됩니다. 각급 학교는 문자메시지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새 학기 배정 학급과 담임교사를 발표한 뒤 담임교사와 학생 간 상시 소통 채널을 마련해 학생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생활 지도를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강원도 내 대학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대는 어제 기준으로 입국을 취소한 중국인 유학생이 98명, 한림대는 125명으로 춘천 소재 두 대학에 입국 예정이던 중국인 유학생 223명이 입국을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강원도 내 6개 대학 중국인 유학생 1,440명 중 342명이 입국을 취소했습니다. 대학 관계자들은 개강 전까지 입국을 취소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모바일 결제가 되는 강원상품권을 시범 도입해 오늘 출시했습니다. 강원상품권은 기존 종이상품권에 모바일 상품권이 추가돼 구매와 충전 등 결제 방식이 다양해지고 금융기관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강원상품권 전용 앱이나 기존 은행 앱을 내려받으면 됩니다. 강원도는 소비자는 5%에서 10% 할인 구매 혜택과 연말 정산에서 30%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0%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지방공무원 133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신규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분야별로는 교육행정직 100명, 전산 6명, 사서 11명, 식품위생 9명, 시설 4명 등입니다. 경력직 선발인원은 22명으로 일반 기계, 일반 전기, 일반 토목이 각 1명, 건축 3명, 운전 16명이며 특히 시설 직렬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출신을 선발합니다. 응시원서는 도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서만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 접수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검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천경찰서는 오늘 홍천의 한 다방 건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3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홍천 시내 한 건물에 다녀갔다는 허위 사실을 지인 카톡방에 전달해 해당 건물 영업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코로나19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검거된 사례는 4건으로 이외에도 9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상가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홍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읍에 사는 김모 씨가 자신의 상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두 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3개월간 임대료 30%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해당 건물주를 홍천군 착한 건물주 1호로 지정했으며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손소독제가 무상으로 공급됩니다. 인제군은 지역 내 소상공인 점포 4천여 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소독을 실시한 데 이어 개인위생 강화를 위한 손소독제를 공급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